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 빠른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그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산림과장 임형효.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의하면 542페이지입니다. 내년 1월에 그 한다 했지예. 다 된다 했지예. 예, 예. 지금 저 센터는 네. 중공을 했습니다. 하고 실내 이제 인테리어하고 네. 지금 도로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도로 그래, 부분. 도로하고 이제 다리하고. 우리가 그 앞에 그 입구에 땅을 사야 된다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거는 이번에 네. 예, 이번에 그 7월 8월 달에 네. 8월 달 그 저 그, 예. 추경할 때에 한 그 먹고 우리 추경만 되면 그 매입을 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아마 산주가 네. 팔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아마 살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게 저희들이 현장 갔지만 예산도 많이 들은 곳이잖아, 그지? 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예쁘게도 해놨는데 예. 그게 조금 추가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보통 가족 단위로 거기 많이 올 건데 나무 의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쭉 가는 그런 또 의자 좀 쉴 수 아, 있는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의자가 없으니까 벤치나 의자가. 그리고 또 조교육시설도 좀 있었으면. 조교육시설은 우리 네. 치료센터 안에 다 조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안에 다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거 치료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 뭐가 있는지 저희들한테 한번 보내보이소. 아, 그래 없으면 예, 예. 추가로 또 바깥에도 할 지금 거기에 이제 조교육실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하반신 예. 예 하반신 또 거기 뭐. 그 아니 그리 넓지도 않던데 그게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습니까? 느립니다. 몇 명이나 지금 한 팀이 그럼 그 기기 그 뭐 조육실들이 몇 개입니까? 여기 우리 한 20개 정도 설치합니다. 예. 20개 되면 뭐 어쩔 거지. 예. 그럼 밑에 또 우리가 그 전체 일반 그 뭐 후계실 비슷한데도 이제 조격 예, 할 수 있도록 몇 군데 몇 개 더 설치하고요. 그럽니다. 그래서 딱 왔을 때 와 예. 그제도 이기는 게 있구나 예. 이래할 정도로 또 한번 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오픈할 때 확실히 해가지고 오픈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금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고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49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해가지고 치유숲 방문객을 위한 뭐 도시락은 장기 검토, 계룡산 임도는 추진 불가, 소나무 재선충은 장기 검토 요리 돼 있네. 예예. 예. 예. 저는 뭐 두 번째 거, 아 저 세 번째 거. 예. 이 서맹섬길 사업 내에 저도를 포함하는 홍보 촉구 요래 놨는데 이게 지금 뭐 전담 조직팀이 이제 생겨서 업무 이관을 했다. 그죠? 예, 예. 그럼 이 전담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서매성길을 전면 개편하는. 그러니까 산림과 안에 이제 전담팀이 생긴 거네요. 아닙니다. 공원과 안에 있습니다. 공원과? 예, 예. 공원과 안에 전담팀이 생겨가지고. 예. 서매성길로 전면 개편해가지고. 예, 새로 하면 그 안에 할 그런 얘기. 그럼 이 제도도 포함해가지고 홍보를 촉구하는 것도 이제 이관을 하겠네. 예. 예. 499페이지. 용역비 집행 현황. 총 93개 했네요, 용역을. 예, 예. 그 중에 외지가 한 게 15개고, 우리 거제가 한 게 나머지, 네, 그죠? 예, 예.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한 8대 2 정도 나오네, 그죠? 예. 이건 아주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나머지 15개는 피치 못해서 지금 이렇게 넘어간 거죠? 예. 우리 거제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잘 하셨는데, 이 초록 ENG가 어마어마하게 또 많아요. 예, 예. 이분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용역을 주보니 잘하니까 계속 이렇게 찾게 되는 거죠. 뭡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전문자 설계 업체다 보니까 암에 좀 이쪽으로 좀 약간 치우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초록 이제 대표에서는 똑같은데 숲 플래너하고 초록 ENG가 대표가 똑같아요. 성하재라는 분이. 이거는 뭐, 이거 회사가 두 개입니까? 아, 그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예? 숲 플래너는 이 성진 씨가 대표고, 예. 예? 그 다음에 초록 ENG는 성하재가 대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페이지 502페이지 보면 숲 플래너 해가지고 성하재 되어 있거든요. 502페이지. 아, 그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요? 예. 예. 성하재. 예. 그러면 이분이, 그러니까 숲 플래너가 오타입니까? 성하재라는 분이 오타입니까? 그, 숲 플래너는 이 성진 씨고요. 허종춘 씨도 있고. 이거는 뭐 양산이니까 그렇다 손 치고. 그럼 숲 플래너라는 이게 프랜차이즈입니까? 뭐 이게 뭐 양산도 있고 거제도 있고 뭐 이 저 요거도 허종춘 씨도 이게 저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오타가 한두 개가 아니다는 뜻인데 이 오타가 이거 양산인데 하여튼 뭐 요 내용은 예, 예. 그 뭐 오타는 수정하시고 예. 어쨌든 거제에 93개 중에 15개가 외지고 나머지가 이제 거제다. 그죠? 예, 예. 그걸 좀 칭찬을 하고 싶은데, 근데 좀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예. 이제 편중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 팀들이 잘한다거나. 그 다음에 515페이지. 시설비. 51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 거제시 산림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산림조합 뭐 주식회사 산림 이거는 뭔 뭐 이게 회사가 다 틀린 겁니까? 예, 주 산림하고 산림조합 모르게 산림조합은 우리 시 거제시 산림조합이고 예. 주 산림을 하는 회사는 별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다 산림조합에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서 아, 회사가 틀리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거제시 산림조합은 조합원들끼리 거제시에 있는 산주들이 혹은 이렇게 아니면은 뭐 임주, 산주입니까?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그 협동조합 같은 이런 거죠?
예, 예. 일종의. 예. 그러면 뭐 학교로 치면 이건 국립이고 공립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어떤 뭐 개인으로 하는 그런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제시 산림조합도 예, 좀 많이 예, 아까 뭐 90몇 개 중에 이렇게 한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52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저, 산림과는 공모사업을 원래 아예 안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공모사업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 앞에는 우리 지휘수업 같은 그런 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근데 작년에는 아, 예. 아예 한 건이 없었습니까? 예. 공모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게 저 농림축산부인가 그거 아닙니까? 공모사업을 만약에 여기서 어플라이를 하면 산림과가, 산림과는 예. 담당 정부 그 부처가 산림청입니다. 그럼 산림청에서 작년에는 공모 사업이 아예 제로였습니까? 작년에 우리 아니 예. 우리가가 아니고 산림청 안에 있어서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선정이 안 됐다. 예예.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작년에 올해 신청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습니까? 그 대상지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공모할 수 있는 대상지가 없어가지고 공모로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럼 올해도 대상지가 없어서 신청 안 했겠고 내년에도 대상지가 없어서 신청 안 했겠고 올해는 이제 하라고 지금 저 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올해 하면 내년 거 되겠네요 그러면? 예, 올해 하면 내년에 그 할 수 있습니다. 대상지가 없다는 건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525페이지 한번 봅시다. 8번 이 고사목 제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제가 제도를 또 갔다 왔어요. 그 폐목, 고사목 뭐 이런 예, 것들 예. 엄청 많던데 내가 다시 사진 다 찍어 왔습니다. 혹시 이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제도 안에. 아 물론 관광가가 하는 거는 맞는데 알고 예. 있는데 이런 또 산림가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관광가에서 그냥 그러면 일을 시키는 겁니까? 이런 거를?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고사목 예. 그, 다른, 그, 나무는, 우리가 소나무만, 저도 저번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예. 그, 고사목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 뭐, 다른 건 다 배 보는 게, 오랜 나무하고 이런 게 해가지고, 배 본다 해가지고, 그거는 뭐, 올해 우리가 가을에 뭐, 제거해 주기로, 그리 뭐, 약속을 했습니다. 530페이지. 용역구 미발주 사업 현황은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것 같고 이 보상 추진 후 미발주 사업 현황인데 16번 거제 치외숲 조성 사업에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어제도 고민을 해봤는데 난대수공업 예정지로 확정됨에 따라 치외숲 대상지병에 이 난대수공업 당초에 예. 그 우리가 난대수목원 하려고 해요. 잔대밭골 그 안에 예. 난대수목원 하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있는 땅을 예. 거의 한 3헥타 되는 땅을 이제 이 보상을 다 했습니다. 예. 그래 해가지고 하다가 그 난대수목원 아니고 이제 지금 현재 그 국가정원 예. 아시안 국가정원이 또 거기에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예. 여기 지금 동부 저 산촌을 가는 바람에 예. 그 땅이 지금 현재 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지휘수업을 하려고 그게 이제 땅을 매입을 했는데 예. 그 땅이 이제 아시안 국가정원 그런 난대수목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다 핵심은 결론은 중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기 우리 예산 시비가 기 보상비나 뭐 그걸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네, 그지? 예, 예, 됐습니다. 나간 금액이 전체가 여기 나오는 금액입니까? 예, 지금 16억입니다. 16억? 예. 보상비? 예. 그럼 이건 결론적으로 보상비만 날린 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을 했다는 것은 땅을 우리가 구입했다는 겁니까? 그,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예. 거기에 있는 땅을 이제 활용을 하려고 예?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같은 거네, 그죠? 예. 장성포 해성고등학교 위에 우리 땅 사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이게 똑같은 계기 될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럼 16억을 그냥 일단은 사놨네요 그냥. 예, 땅을. 어쨌든 뭐 난대수공업 예정지로 하기 때문에 뭐 이게 딜레이 되고 뭐 이렇게 중단된 거는 그렇다손 치고 어쨌든 땅은 사놨다 그지? 예, 예. 이 사놓은 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활용을 하려고 계속적으로 지금 저 뭐 숲 회원이자 하고 그다음 국가 뭐 우리가 자연휴양인 뭐 이래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38,824 예 이게 메타 제곱입니까? 그 메타 제곱 예예 예.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만 한 2, 3천평 되겠는 거지? 예, 예. 그럼 1만 2천평 정도면 작은 건 아니잖아요. 크기가. 그죠? 예, 예. 그럼 여기가 막. 펭기 부분입니다. 펭기인데. 예. 지금 산은 지금 산림초 국유로 되어 있고. 예. 밑에 전답이. 예. 거의 우리 한 4m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다 뭐, 매입을 한 그런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펭기가 만 2천평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예. 그럼 거기다가 뭘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 지금, 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산림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모 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거 이모 부계자라고 개념이 아니고. 아니요, 그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 직영으로.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하든지, 그, 될 수 있는 대로 국비를 투입해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야, 이거는 있습니다. 힙합 뮤지엄 같은 거 하나 때리면 좋겠네요. 힙합 뮤지엄. 이 정도면 전시, 뭐, 그 다음에 콘서트 할 수 있고 힙합, 젊음 찾아올 수 있는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랄 수 있는 이런 거는 좋네요, 완전히. 아, 이거 제 그냥 제안입니다. 예. 예 이거는 이런 게 있다니까. 그럼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딥니까? 둔덕입니까? 이게 뭐 거점이 동부면 구천리상 96번지입니다. 동부면 구천리상 96번지. 뭐, 동부면이라는 데는 그 옆에 케이블카 있는 데 아닙니까? 케이블카 바로 옆입니다. 그 케이블카 있고 한아시아 예. 국가정원 들어오고 그 예. 주위가 인프라가 좋아지는데 아시아 국가정원하고 좋게 뭡니다. 그래도 1, 20분 아닙니까? 예예. 그죠? 예. 그 이런 데에다가 힙합 뮤지엄 젊음 세계적으로 다 찾아오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12,000평이니까. 예. 그래서 그 동부 지역을 예, 한번 그럼 거기다가 힙합 뮤지엄에다가 또 시설 같은 것도 같이 좀 넣어가지고 콘서트도 할 수 있고 케이블카 타러 와가지고 거기도 거치다가 가고 이게 이제 연계되는 예. 아주 제가 봤을 때 그걸 제가 이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537페이지 이게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관리해가지고. 예. 이게 총 2억 4,800이 들어간 겁니까? 사업비가? 2억 4,800은 예. 155페이지 보면 예. 그 자연휴양이 보안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건 보안사업이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산림휴양시설을 처음에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전체 금액이. 야영시설, 뭐, 숲속에 집 해가지고 다 돼 있는데, 이, 뭐, 39개 동, 뭐, 요 밑에 그, 저, 하이요인에서 지금 언급해 놓으신, 그니까 위치가 동부면 9천리, 부지 면적이 329.490m 제곱, 그니까 평으로 따지면은 한 만, 이것도 한, 이 10만 평입니까, 이게? 이게 저 32헥타 해가지고, 예. 한 10만 평 정도. 10만 평. 예, 예. 예? 건축 면적 해가지고. 그럼 이 10만 평이 우리 부지네요? 거제 시 부지네요? 아닙니다. 이게 산림청 부지입니다. 산림청? 예. 막 어쨌든. 산림청 국가... 부지인데, 우리가 대보래 가서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국가 거래, 그죠? 예, 예. 이게 개인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런데 이제, 땅은 산림청 이제 국유림인데. 예. 거제 시에서 대보로 해가지고. 예. 대보로 주고,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만 평을? 예, 예. 아, 10만 평을? 예. 이 전체를? 예, 지금. 산림휴양시설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103번지가. 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금액은. 산림휴양시설 처음에, 맨 처음에 만들 때. 이게 지금 보니까 숲속의 집, 중산막, 대산막, 산림문화휴양관, 숲속 수련장, 그 다음에 야영시설로는 야외 데크, 야영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만들 때는. 예.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목재를 해가지고, 이제, 방갈로. 조가지리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야 됩니다. 예. 아, 방갈로부터, 방갈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데크 양형 시설 이래 가지고 처음에는 보통 우리가 그 뭐 휴양님 처음에 지원할 때 한 25인가 30인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이 노후도 이거 우리가 93년도에 개장을 했거든요. 근데 93년도에 개장해 가지고 그 세월 동안 그냥 목재 같은 경우는 부식이 많이 되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신신 건물로 다 예, 전부 다 바꿨습니다. 바꾸고 계속적으로 지금 또 목재 건물이 몇 개 더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국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도비가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자체 사업비도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1년 동안 또 고생하셨는데 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도 한번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앞에 이제 우리 조대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서면 섬길 안에 현재 우리 저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저도 포함 홍보 촉구 관련해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내용입니다. 답변사항이 없는데 이게 뭐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까? 불가입니까? 조금 전에 그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세미 성길 코스를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 그렇죠. 용역을 예. 할 때에 지금 공원가에서 지금 이 업무가 이제 공원가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지고 예. 공원가에서 아마 이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41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이제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도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고 우리가 또 서면 섬길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 제주를 갔다 오면서 많은 얘기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11대 명상 완등 관련해가지고 우리 네. 지금 어플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지금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 보통 어디고 주요 기능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500페이지 거기에 보면 11대 명산 완등 인증 어플 계획 용역은 다 끝났고요. 예예. 예. 지금 현재 11대 명산 완등 어플 개발을 한 9,8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4월 29일부터 해가지고 10월 28일까지 예, 용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주요 기능들이 뭐가 들어갑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11대 명산에 대해서 이제 뭐 더 올라가면서 관광 주변에 이제 관광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갈 거고 예, 예. 그 갔다 와서 그 저기 11대 명산을 다 완등을 했을 경우에 각각의 어떤 뭐 체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갔다 왔다는 다 갔다 오게 되면 우리가 뭐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 선물 이제 완등 이제 인증서로 이제 주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지금 현재 11대 명산만 갔다 와가지고 그 지급했을 경우는 너무 많은 걸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다른 거 연계로 좀 해가지고 그래가 지급하는 걸로.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어플을 사용하다 보니까 네. 어플의 또 맹점을 이용해서 온라인 상으로만 또. 또 체크를 할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미연에 좀 방지를 해서 좀 개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설계 용역 관련해서는 앞에 이제 조대영 의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고 우리 5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행정 소송이 지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이제 민사 소송입니다. 행정 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인데, 이, 저, 수울에 임도개설공사를 하면서, 임도개설공사를 하면서 밑에 농경지 뭐 임야가 있는데, 임산물이 이제 그 토사가 임산물을 내려가지고, 흘러내려가지고, 임산물을 이제 피해를 좀 줄 그런 상황입니다.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뭐, 소송을 해가지고, 그래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5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용위기 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업하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연계가 되는 내용입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예, 지금 현재 우리 고용을 이제 그때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까지 우리가 고용 위기 지역으로 이제 돼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인부사역, 거의 뭐 인부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정비, 그 다음에 목재난거 이런 거 우리 해당되는 예. 해당되는 내용들이 지금 예, 기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앞에 연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는데 여기 내용에는 이제 여기 이제 상세하게 써 있어서 일단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 5번에 등산로 정비에 따른 보행 매트 구입 관련해서 예. 우리 지금 옥포의 국사봉 그 체육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며칠 전부터 이제 문의가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보행 매트가 낡아가지고 미끄럼 져가지고 조금 파라고 이런데 다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구입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좀 체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5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29페이지에 우리 거제시 사무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15조의 감사 이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도 작년에 안 했던데. 우리가 그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예. 예. 그 전에도 안 했던데요. 예. 그 전에도. 그 전에 또 요 이제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그때는 넘어갔었는데 보니까 예. 올해 또 안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그 조례에 따르면은 15조는 감사 이행을 하게 돼 있고 16조는 성과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간 만료 90일, 1년 이내에 이제 사업인 경우 3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해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정 사항으로 올릴 때는 좀 체크를 해서 다음 해부터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도시설 사업 관련해서 연초에 이목지구 이게 이제 소유자 미동의로 그러면 사업이 완전히 지금 철수가 된 겁니까? 예, 지금 아니 노선이 조금 좀 바뀌다 보니까 그 소유자가 면적이 당초보다는 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동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여지는 있는 경우네. 예, 여지는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임목 땜하고 또 갈림이 있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해가지고 임도를 개설하면 흙산물이 좀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왜 지금 사업비 지금 사업 구천은 2월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아 다른 사업으로 전화는 지금 전화는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5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37페이지에 우리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야영시설들이 지금 있습니다. 작년보다 이제 이용인원들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이 수량이 이게 개수가 안 맞아서. 이게 지금. 야외테크가. 이게 좀 작아가지고. 예, 예. 올해 전면적으로 해가지고 다 보수를 다 했습니다. 예. 그럼 수량이 야외테크가 몇 개입니까? 이 개수가 맞습니까? 합계가 안 맞아서 위에. 작년에는 34개였습니다. 야영장이 한 개에 10면이었고. 그럼 야외 데크가 37개에서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예, 산림복지 팀장 이용합니다. 좀 오타가 난 건데 이번에 저희들 이 2억 4,800 중에 이 데크 지금 시설이 공사가 들어간 게거든요. 예. 그 야외 데크가 36개고 야영장이 한 개로 했고 토탈 37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37개가 되는 거고 예, 예. 야외 데크 36개 야영장은 예, 예. 7개인데 면수는 9면은 맞습니까? 작년까지는 10면이었습니다. 예, 예. 그 10면 그대로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수지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538페이지에 그 임원이 그전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수입은 또 늘었습니다. 예. 좀 뭐 자체 분석했을 때 좀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그 숲속의 집 대사막을 내동을 이제 신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신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대산막이 수입이, 조금 더 예, 금액이 수입, 많이 받죠? 예, 수입이 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중산막에 비해서 대산막이 얼마나 더 받습니까? 어, 성수기는 17만 원. 아, 성수기는 15만 원인가 그렇고, 예. 비수기는 12만 원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금액이, 예. 그, 대산막이 지금 현재 내동이 증축이 되다 보니까, 아니 수입이 그 2022년도보다는 더 많이 나왔다. 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지출 부분은 좀 더 오른 것 같은데 관리 인원이나 고정비가 좀 더 올라. 지출은 지금 이제 뭐 전기세 뭐 우리가 비용이 고정비가 예, 추가 비용이 좀 많이 발생했고 하고 운영비가 좀 예, 많이 들었다. 그래서 예.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그 작년에도 이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의 가장 핵심은 조기 발견해서 이제 신속 방제하는 게 핵심이다. 정확한 감염 경로를 통해서 원인 규명하는 게 최고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방역 체계 관리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 얘기를 했는데 혹시 만들어졌습니까? 그때 이제 감사 기록으로는 안 남겼습니다. 예. 아직 그 만들어지진 않았죠. 예. 그래서 산림 방역 체계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십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불 예방 관련해서는 뭐 우리 경남에서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 뭐 여러 칭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체험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유료가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 판매액도 좀 줄고 근데 방문객 비율을 조금 보니까 해마다 관매가 74%에서 69%에서 66%로 줄었고 관외가 26%에서 36% 34%로 관외에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온다. 그런 네. 이제 트렌드를 네. 보입니다. 네. 무슨 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보면, 관광객이 상당히 좀 많이 옵니다. 지금, 이, 그, 관 내에 많이 알려져가지고, 예, 지금 많이 오고 있는 거죠. 홍보가 좀, 예, 홍보 좀 됐다고 예.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액도, 그, 실질적인, 이제, 1호 체험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판매액도 좀 많이 올랐다, 이래 보는데, 이것도, 우리 거제 시민이 무료고, 어, 관광객들은 또 유로다 보니까 전체적인 판매액은 좀 늘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예. 맞습니까? 예. 예.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봉산 현황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독봉산 둘레길. 아, 독봉산 둘레길 아니고 독봉산 인도를 내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뭐 대충 그 둘레길은 다, 이, 됐습니다. 됐는데, 인도로 내려가니까, 지금 진위 부분이, 진위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산조가, 도저히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모내가지고, 지금 현재, 신흥도에 올라가다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주차장 옆에 가면, 그, 인도를 내릴 수 있도록, 약간 옆에 그,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게 군부대 쪽, 그 양정 군부대 쪽으로 해가지고 그 서산 있는 그쪽으로 1차적으로 한번 내고 이번에 이제 내일모레 타당성 평가로 이제 받았습니다. 받고 나면 저기 타당성 평가 해가지고 많이 이제 그 되면 말로 되면 그쪽부터 먼저 올해 그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평가 받은 데 예, 받은 예. 받고 바로 이제 동의서 동의서는 보니까 그 주변에는 동의는 다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동의되면 그쪽부터 1차적으로 못 내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진입로가 또 진입로가 한 두세 개 군데는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아마 해야 할 단계적으로 예, 단계적으로 아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맨 그 우리 저 지난해 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우리 치유의 숲 도시락 또 계룡산 임도 공중 화장실 요거 저 제가 지난해 요 다 이렇게 그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렇게 그 도시락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국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그 정말 그 제가 제안했을 때 아 좋은 뭐 제안이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한번 어떻게 추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주유수벌 센터로 갔다 지금 이제 네. 완공을 했다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전에 제주도 같이 예. 그 식사를 할 수 예, 할 수 있는 데는 예. 따로 떨어져 있으면 네. 별 상관이 없는데 네. 지휴센터 안에 하려고 하니까 밥을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 안에 왜 그 휴게 공간 이런 거 있지? 휴게 않나요? 공간이 있는데 있고 네. 그다음 앞에 그 공원 그 있는데. 예. 혹시 만약에 뭐 도시락을 먹고 이리 하면 약간 좀 안 좋은 의미가 뭐 이미지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예. 그 그래가지고 그 지금 현재 이제 주유센터로 다 짓고 보니까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별도로 한 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예. 거기 지금 안 좋고 공간이 안 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검토로 이렇게 그걸 해놓으셨네요. 예, 그럼 이제 좀 적극 일단은... 검토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더만 하여튼 뭐 그래도 한번 계속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이 뭐 개방하고 나서 그저 또 계속 이렇게 방문객들이 또 그 오시는 관광객들이 또 늘어나고 또 이런 요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뭐 그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499페이지에 그 용역비 집행 이제 1,0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거제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용역, 예. 또 산사태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실태 조사 용역. 이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산사태 발생하면 인명 피해 우려되는 것도 이렇게 겹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해 가지고 그 뭐 수의 계약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난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를 이렇게 합쳐서 하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예, 예. 어떻습니까? 지금 산태 발생 무너 지역은 우리가 네. 보통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네. 오기 전에 네. 예, 실시하다 보니까 네. 지금 요거는 지금 두 개가 지금 이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0월 달에 하고 그렇네요. 이 3월 달에 하다 보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인명 피해 이거는 또 우리가 뭐 10월 오기 지나고 난 뒤에 예. 또 인명이 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예. 뭐 사태란 일이 또 발생했을 했다 아닙니까? 네. 그 뒤에 또 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 같이 뭐라고 겹칠 수가 없으니까 예, 겹치지 못했던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그 우리 저 앞에 조대웅 의원님도 이거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게 이제 재선충 관련해서 있다 아닙니까? 설계 용역 재선충만 예. 했을 때 이 초록 ENG라는 이 회사만 한 재선충 뒤에도 또 있어요. 또 다른 용역도 했더라고요. 33개가 됩니다. 요 재선충 관련해서만 설계 용역한 게 각 지역별로. 그래서 33개에 한 5억 2,300,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요. 요게. 그래서 이 지금 초록 ENG 이게 언제 설립한 회사죠? 거의 한 5년이나 5년 됐습니다. 예, 예, 예. 오래됐습니다. 예.
오래 돼가지고 지금 현재 그, 뭐 인도, 인도 예. 설계, 그다음에 많이 하더라고요. 숙각국이 예. 여러 가지로 좀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예. 보니까 설계 용역이 뭐 감리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예, 하더라고요. 감리하고 좀 다 합니다. 예. 예. 그럼 매년 이 회사가 이 정도의 양의 그거를 해 왔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 이것도 제가 또 이렇게 그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런 것도 그 같은 비슷한 지역끼리 또 같은 것끼리 좀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럴 건데 보니까 이 날짜 시기도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그게 우리가 이렇게 수익이 우리가 그 뭐 소나무 재생충 관계로 예. 그 지역별로 한 8개 근역으로 그 나눠가지고 네. 책임 방제 구역으로 지금 지정을 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8개 근역으로. 예. 그래서 근역별로 이렇게 묶어도 되죠 그러면. 8개 근역으로 묶어놨는데 예. 거기 지금 발생하는 뭐 우리가 면적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한목에 한 근역에 해가지고 한목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차츰차츰 잡기 때문에, 이게, 저, 여러, 뭐, 예, 좀 갈라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그래서 너무 이게, 예. 이, 수익 계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한두 회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몰아서 다 이렇게 그게, 면적이 좀 늘어서 그렇습니다. 면적이 늘다 네. 보니까 그 발생하는 그 면적이 구역이 상당히 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구역에 전체적으로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모읍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권역별로 이래 하면 오히려 저는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이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그 우리 그 이 산불 감시원 있다입니까? 예, 예. 제가 한 5년치 명단을 받아봤거든요. 예. 물론 우리 그 저 결상 검사서에도 보면 이제 우리 그 거제시 그 감 그 결산위원님들께서 우수 사례로 해서 산불 이거 잘 그거 하다고 이렇게 평을 하셨잖아요 평가를. 예. 근데 요 지금 이제 명단을 보니까 이게 그 제가 이 기준을 봤어요 선정 기준은 뭐 특별한 그게 없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늘 알고 있는 그. 산불 방지 업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체력이 뛰어난 자, 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또 이제 휴대폰 요거 이제 소지하고 또 뭐 쭉 뭐 초동 대응 가능한 자 해가지고 특별히 뭐 어떤 뭐 제한을 두거나 뭐 저소득층 내지는 뭐 그런 거는 없죠. 아니 저소득층은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보통 우리가 산불 감시원을 이제 일반 감시원 한 120명 정도 뽑으면 네, 네. 보통 한 3대 1 정도 됩니다. 예, 예. 예 3대 1 정도. 3대 1 정도로 예. 저소득층을 우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재산이고 뭐 이런 네, 거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예. 거기서 탈락이 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제의가 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 신청하시는 예.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아, 그런데 이제 이게 채용 이게 그 산불 일반 감시원 신청 자격에는 뭐 그런 그게 없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워낙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런데 제가 또 요 자료는 보면 또 매년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보통 또 보통 한 2년 정도는 하고 있는데 예. 또 2년 하고 1년 쉬고 또 2년 하고 1년 쉬고 이게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5년치를 뗐는데 네, 4년 달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소득층 암이 예. 되면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뭐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네. 좀 하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예. 2년 하고 또 쉬었다가 또 2년 하고 그지만 네. 골고루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네.
채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아, 이 우리가 그렇죠. 지침이라는 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있더라고요. 예. 예.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럼 예. 과장님 금방 말씀하실 때 예. 세 번은 그냥 세 번은 달아서 못 합니까? 2년하고 한 번 쉬었다가 또 이번 예, 지금 현재 뭐 거의 규정사항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또 뭐 한 번 쉬었다가 또 하고 그 계속 그런 그게 아시는 분이 또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이런 그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이 또 민원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더 그냥 우리가 저소득층은 이렇게 뭐 우선 하시되 네. 또 그 밖에 또 이렇게 신청한 분들은 좀 이렇게 골고루 좀 돌아갈 수 있게 혜택이 예, 그렇게 그 보통은 우리 점수로 이제 해가지고 아, 예. 산정해야 하는데 네, 점수가 그러면 예. 그 기존에 그러면 이렇게 경험이 있는 분들은 또 더 점수가 높습니까? 경험 있는 사람은 점수로 한 50인가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신 분이 계속 예. 그래서 하는 이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예. 경험 있는 사람이 네네. 약간 유리합니다. 좀. 예. 예. 하여튼 좀 잘 이런 부분도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거제면에 보면은 옥산에 임도 개설하려고 작년에 설계하고 했지 않습니까? 옥산. 옥산. 옥산에 아직까지 그 임도 안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게 이제 설계에서도 나오 막 그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옥산에 옥산은 제가 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 나중에 따로 설명 한번 따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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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양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 과장님 저기 400 98쪽 진정건이 탄원에 있어서 그 상거리 마을 채색단지 연장과 관련된 이제 내용입니다. 뭐 2023년 7월 5일에 진정이 되어져서 이제 조치 내용은 채색기간 연장 신청이 없어서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아, 예. 어떻게 됐죠 지금요? 저희 지금은 그러니까 2024년 그 5월 31일까지 기한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예, 신청이 예. 없어가지고 예. 했는데 이분이 저 4년 그 5월달에 신청이 들어가가지고 예. 지금 현재 그 31년 5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연장이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예. 예. 31년 5월 31일까지 7년 연장을 했습니다. 24년 이제 5월 31일이 예,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예. 예, 그 7년 연장을 해 가지고 예. 31년 5월 31일까지 예. 연장 허가 권한은 어디? 연장이 오늘 신고 사항입니다. 예, 허가는, 예 신고 재석 신고라 해 가지고 재석 단지는 당초에 단지 그 허가로 받았기 때문에 예. 우리 재석 신고는 시장 권한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단지는 또 권한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단 재석 단지에 대한 허가는 도 권한이다 이 말씀이죠. 예, 예. 또 이미 받았고 예, 이미 받았고 그다음에 연장에 관한 거는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예, 조건과 규정에 예. 뭐만 맞으면 예. 연장되어진다 이런 의미네요. 보통 우리가 재석을 하다가 잘랑이 났거든요. 예. 잘랑이 나면 그 남은 양만큼 우리가 이 신고를 수리하도록 뭐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예. 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이게 개인의 민원이 아니라 예. 사실상은 그 마을 채석단동지의 마을 세 개 마을이죠.
세계 마을의 이장님들이 올해 들었어도 민원이 제기되어져서 어쨌든 우려가 되는 환경 피해라든지 주민 피해에 관한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연장하는 과정에 그와 같은 피해 사실 내용이 없도록 해달라라는 이제 요구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졌죠. 예.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채색 연장과 올해, 관련해서 올해 예. 예, 올해 4월 달에 이제 예. 3월에 3월 달인가 4월 달 하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 과정에 이제 사업자와 예. 또 인근 세 개 마을 이장님들 이렇게 해서 간담회 과정에서 예. 이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 또는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이제 차단과 저감 대책을 수립해 달라 예.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연장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저 그와 관련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온전하게 저감 대책들이 확인이 되어진 연후 이제 연장으로 가야 되기를 이제 기대했는데. 이제 연장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거의 충분하게 뭐 논의가 됐고 예, 그 논의가 되어져서 예, 의견은 예, 예. 개진했지만 그 개진된 의견에 관한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제 취해지기를 기대했고요. 또 그와 같은 적절한 조치, 저 아까 말한 수질 오염이라든지 또는 미세먼지 소음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민원들이 해소가 되어졌나라는 나름의 검토와 확인들이 있었으면 좋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림만 하고 논의만 했지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하겠다라는 정도의 약속은 받았나 아마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자 결론은 저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연장이 되어진 부분이고요.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인근 세 개 마을 특히 이장님들이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 또 해 등이 가서 사업장을 한번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우려들이 또 내어졌던 문제의 지적들이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피해가 없다라는 것을 좀 주민들에게 확인시키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아메 거기 이미 연장 대표자 연장은 저 잡히 나왔기 때문에. 예, 예. 그 대표자하고 뭐 논을 해가지고 한 방문해가지고 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주선을 예. 한번 하겠습니다. 예, 채색단지로부터 어떻든 이전에 여러 가지 민원 이게 단순 민원이 아니잖아요. 어떻든 예. 위법하고 불법적인 내용들이로 인해서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염을 시킨 일도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일부에 있어서 예, 예. 위법 사실이 예. 있어가지고 이제 피해를 준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은 불안함들이 현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다시금 좀 사업장을 방문을 해서 미세먼지라든지 그 소음 그리고 수질 오염에 관한 우려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그렇게 할 수 뭐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환경과하고 뭐 또 예, 예. 협의도 하고 해가지고 예, 예 한번 알겠습니다. 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뭐 앞서 우리 저기 박명호 의원님께서도 조금 지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문제에 관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역 여기 이제 산사태 발생 우려지 실태조사 인명피해 우려지역조사 이게
매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은요? 아, 우리 그 담당 팀장님의 예, 예. 설명을 좀 하도록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담당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산림가스 산림보호팀장 서진교입니다. 그 의원님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제시 산사태 발생 우려적 실태 조사하고 그제시 그 23년 산사태 인명 피해 우려적 실태 조사 용역이 이제 두 가지가 아마 성격이 비슷해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산사태 발생 우려적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제시에서 산사태 취약지 57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비 보조 사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게 산사태 위험이 있냐 없냐 그거를 이제 용역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추가로 산사태 취약 지역을 이제 산림청에서 기초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시에 내려주면 그거 가지고 또 실태 조사해가지고 추가로 지정하든지 해제하든지 하기 위한 용역이고 그다음 23년 산사태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실태 조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백산 3차 아파트가 그 집중 강우로에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시에서 그제시 이제 산하고 인접한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산사태를 예방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자체 사업을 확보해가지고 그 용역을 한 겁니다. 이제 아파트 단지를 저희가 공사를 해주지는 못하지만 근원적인 문제인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전체적인 그제시 아파트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예방사업을 하려고 한 용역입니다. 올해 처음 한 작년에 처음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 이게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팀장님. 예. 그래 산사태 우려 지역과 관련되어져서는 용역들이 이루어져서 또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저는 인명 피해는 아주 특정한 시기에 처음 특정한 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런 말이네요.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자료를 하나 여기 다음 페이지에 인도계획 수립용역 그 500페이지 예, 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과장님. 인도 기본계획 500페이지 인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난해 5월 20일 날 맞춰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팀장님 아 그렇습니까?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자료 챙겨가지고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영혼 탁실할 좀 힘들어가지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46쪽 545쪽 546쪽입니다. 지금 우리 2022년도에 이제 노거수 이제 보호수 준보호수 노거수 뭐 지정 관리한 좀 체계적 관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지적에 이어 예. 올해 3월 우리 박 의원님께서 노거수 보호와 관련 조례를 3월에 제정을 했죠. 예,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노거수의 경우에는 지정 기준도 사실상 없기도 했었고 또 지정 이후에 보호 관리에 관한 나름대로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없다시피 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본방과 같이 545쪽에 이제 노거수 현황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 보호수와 노거수 이게 지금 빠진 면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60 지금 몇 개소가 지금 돼 있는데 예. 그래 맨 동에 예. 공문을 전부 전달해가지고
노후수로 이제 지정코자 할 때는 예. 나무에 뭐 전래되는 설화, 그다음 내력, 그다음 연력, 전설, 뭐 나무의 특징 이런 거 기억을 해가지고 그 뭐 그런 게 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한 서너 군데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올라오면 또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그 지금 현재 그 구획이 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작은 이제 말나무라고 해놔 심어놨는데 그 옛날에는 보면 좀 진짜 노후수인데 노후수가 그 고사가 되고 그다음에 또 작은 나무 심어놓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후수라고 지정을 이제 돼 있는 것도 사실상 구획이 작아가지고. 예, 관리, 근데, 그래, 어차피, 이제, 지정되면, 관리는 좀 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뭐, 그, 맨 동에다가, 또, 적어도 빠뜨리는 게 많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도 뭐, 출장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조사가 나대면. 제가 추가로 질문을 예. 할게요, 예. 과장님. 예. 이걸, 우리 조례에도 마찬가지고, 또, 향후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호수도 있습니다. 보호수 중부는 도조례로 지정이 있잖아요. 예, 예. 지정적인 기준에 따라서 지정을 신청해서 지정을 하면 받으면 됩니다. 노후수와 관련해서는 발굴과 지정 효율적인 보호 관리를 위해 이제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예. 이게 면에 또는 마을에만 이게 신청자는 노후수의 가치를 뭐 발견한 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이제 면동에 맡겨서 하기보다는 좀 이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기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없었던 보호수, 준보호수, 예, 노고수의 연령과 둘레라든지 우리 지정 기준도 새로이 만들고 관리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했잖아요. 조례로. 예.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일례입니다. 좀 욕만 조금만 하고 예, 예 이렇게 마칠게요. 예. 주어질 말 하세요. 예, 노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원님 예, 주어질 해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그 제가 자료 보낸 거 혹시 이거 들고 있죠? 예, 예.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방법을 공모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힙합 탄생 50주년 앞두고 2023년 오픈 예정인 힙합 박물관 건립해 가지고 이게 뉴욕주 유니버셜 힙합 뮤지엄 건립을 지원하다. 자,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전 세계의 힙합 인구, 힙합, 케이팝 인구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통령한테 우리 뒤통수 맞고 우리는 차별화 전략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소싸움하는 청도, 거기에 가면은 코미디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다 국비로 했어요. 국비로. 200억인가 300억. 여기는 누가 그때 그 기획을 했냐면은 전유성이라는 코미디언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를 했어요. 그 이후에. 앞서간 거죠. 예. 그런데 이 코미디라는 어떤 주제하고 힙합이라는 주제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워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영을 이기려 하면 이게 산림청도 될 수도 있고 뭐 관계 부처도 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힙합 뮤지엄을 만들겠다고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대로 산 속이 아니고 지금 뭐 부지가 평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1만 평 뭐 1만 2천 평 정도죠. 예. 그래서 요게 그 주관 부처에 우리가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번 그 라인을 좀 잡아 놨으니까 한번 따로 이거 시설 담당 누굽니까? 여기 어떤 분이 팀장님입니까? 이건 지금 사회복, 우리가 그 산림복지시설하고는 또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아니, 일단 부지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부지, 예. 예. 그러니까, 자는 지금 이쪽... 우리 요쪽 말고, 우리 자연휴양님 아래에 있는 부지 아니죠. 막, 어제가 되었던 거예요. 어제가 되었던. 그쵸. 지금 평양한테 우리는 다 집니다. 내가 또 살짝 올라오는데,
일단 지금 우리는 시급해요. 지금 위기라는 걸 몇 번을 강조를 해야 됩니까? 그, 별도로 따로 하고 그 저 상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해야 됩니다. 예. 일단 이거 하면 우리 이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예. 우리 별도로 상임 안 드리겠습니다. 정의하는 우리 저 항상 김도 의원님하고 우리 저 김영기 의원님이 이 저 차별화 이거 젊은 아들 모아는 데는 1대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세계를 놀래게 해야 돼. 세계를, 전 세계를. 그래 안 하면 안 옵니다, 앉아. 예. 지금 폭력하고 차별을 하는 게 우리는 전략이 완전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요거 하나 하고, 예. 그 다음에, 조림사업 550페이지. 요 맨 밑에 보니까, 요 탄소 저감 조림 해가지고, 이거 뭐 거제면 내간으로 돼 있는데, 지금 탄소 저감은 우리 아주동이 1번 아닙니까? 1번지. 그거 대우 그, 저 공기하고 엄청 나빠가지고, 이 탄소, 저감. 그 우리 아주동이 이걸 좀 많이 심어줘야지. 과장님. 지금 이제 이 신청을 하면, 예. 우리가 이 현장 조사로 해가지고, 예, 지금 조림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대상지가. 그니까 일단, 예, 공기가 안 좋은 도시부터, 동부터 해야 됩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안에도, 저도 안에도 이 조림 사업. 이게 결국은 뭐 이렇게 남으신 게 아닙니까? 결국은. 저도 안에는 별로 심을 데가 없던데요. 천지 빼갈입니다. 저도가 몇만 평인 거 아십니까? 아니, 그, 지금 이제 소나무림이 오지 있어가지고. 아이, 그게 아니고. 예. 한번, 저하고 한번 답사 갑시다. 답사 가면. 군락지를 어떻게, 나무를 어떻게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공원가도 그렇고 산림가도 그렇고 관광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나무 심는 과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냥 담당이다, 담당.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나무나 꽃이나 관계되는 거는 산림가 아닙니까? 근데 저기 국방부도 그러니까 보니까. 국방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예. 하여튼 어쨌든 가서 참 나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외도는 개인섬 볼 게 많다. 저도는 국가섬 볼 게 없다. 이거 딱 공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아 김영규 의원님,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 그 하나 민원입니다. 성지 중학교 올라가는 왼편에 보면 벽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 부분에 나무가 자라면서 그 벽화 옆이 보도입니다. 보도. 예. 그 이제 아파트에 올라가시는 주민들이 이게 해마다 나오는 민원인데 그 임야에서 나무 부분이 이제 보행에 방해가 되고 그 나무로 인해서 밑에 이제 토양 이물질 등이 이제 떨어지고 그것도 비가 올 때는 흙탕물로 이제 벽을 타고 내려와서 보행에 방해된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나온 의견으로는 이 벽 면 바로 뒤에 이제 배수 라인 축구를 좀 만들어서 물 내려오면은 바로 좀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나무를 좀 뒤로 몇 미터 뒤로 전정을 해서 해마다 전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거든요. 그래 아예 한 2, 3m 뒤로 나무를 좀 쳐놓으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부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해야 되고 예. 부지가 그 임야가 그 들어가는 부분이 도로가 어디까지 그게 아마 도로가 그 임야 앞에까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백년이 아면 그게 한번 깽기선이 예, 그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문제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수건 사업입니다. 수건 사업 계속 해마다 나오는 문제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었어요. 예.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이어서 이제 보수 중보수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제시한 노거수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노거수는 신청자가 누굽니까? 소유자이거나 나름대로 보수에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나 나름대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나무로 그렇게 해서 신청 양식에 맞선 신청을 하면 나무회사나 수목 치료 기술자 등이 현장을 다녀와서
그리고 또 조례에 정한 노후수 지정 기준에 이제 합당한지 또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갔는데 우리 공무원하고 또 나무의사님하고 갔다가 이건 노후수보다는 보호의 가치가 노후수를 넘어서 그야말로 이제 보호수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또 판단해서 또 건의도 드리게 돼요. 즉 말은 이렇습니다. 이걸 면동별로 조금 보호수 노후수 찾아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현황처럼 빠지는 면과 빠지는 마을이 많아요. 그런 점에 저는 조금 더 유념해서 그걸 면동의 마을에 이렇게 대상 신청을 맡기는 형태가 아니라 신청도 받고 또 우리가 산림과 내에서 마을마다 특별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당산목이나 노목이나 거목이나 희귀목에 대해서 또 많이 알 거예요. 이런 나름의 대상 기준이 되어질 만한 목록을 만들어서 나무서나 수목 기술 치료사 등 용역을 통해서 한번 실태 조사를 기존의 보호수 준보호수는 지금 없지만 또 노거수 외에도 어느 정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목들을 모아서 한번 그런 형태로 저는 용역이 진행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예산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조례가 제정하고 지정 발굴과 지정 보호 관리를 위해서 이걸 하고자 했는데 이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셨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예. 우리가 이제 조례도 정했고. 뭐 체계적인 보호수, 준보호수, 노후수의 관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좀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관광 자원화도 가능하고 또 마을에 있어서 자부심이나 또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크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실태 조사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예,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예. 노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추가질을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장님이 이제 6월 말까지니까 국장님하고 관광과장님, 산림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요 네 분 그다음 밑에 뭐 부서 우리 팀장님 한 분씩 모시고 가든지 이건 뉴욕 빨리 갔다 오십시오. 뉴욕을 이제 졸업하기 전에 예, 뉴욕을 급파를 좀 하셔가지고 이거는 우리 사활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관광과장님, 산림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및 그 팀의 예, 우리 팀원들 해서 이거는 급파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가 그 이 관광 그 저 유입하는데 이거 꼭 뉴욕 유니버셜 힙합 뮤지엄, 예, 요거, 힙합의 발상지, 뉴욕, 브롱크스, 유니버셜 힙합 뮤지엄, 지금 건립이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예, 됐다 하면은 바로 날아가십시오. 예, 이거는 10억이 들어도 됩니다. 무조건 갔다 와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옆에 어린이 시설 같이 뭐 공연장 해가지고 통닝하고 차별할 수 있는 유일한 이게는 우리 먹거리 방법입니다. 관광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물론 뭐 야외 물놀이장 같이 쫙 들어서면 어린이까지 갖고 충분하게 이거는 이걸 승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다음에 553페이지 거제 목재 문화체험장 요거는 이제 한옥 부분 좀 한옥 부분을 프로그램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생각이고 554페이지 산림 레포츠 시설 현황 및 대회 추진 실적 해당 사항 없음 요리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 누구야? 우리 이영호 팀장님, 예, 저한테 오셔가지고 설명을 아주 참 잘 해주셨어요. 예, 감사드리고. 자, 이런 겁니다. 2023년 3월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지금 문제는
일할 직원이 지금 이 산림 레포츠에 관련돼 가지고는 또 전문 분야가 또 돼야 되니까 직원이 부족하고 일단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은 핵심일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직원 부족, 예산 부족 요거 빨리 예, 채워 주시고 그다음에 2차 추경에 그 우리 계획 수립할 수 있게끔 용역 예. 그다음에 에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그 산림청 우리 전국 세계 아시아 프로그램이 어떤 행사가 있는지 이거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무조건 왜냐면 이건 한 아시아 국가 정원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아시아 국가 정원이 예, 완공되기 전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군부를 좀 떼야 됩니다. 이 메이크업을 좀 미리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닦고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아세안 국가 정원 뭐 유치 기념 뭐 내지는 그런 타이틀을 앞으로 거제시는 다 걸어가지고 산림청이 와 그래도 우리 거제시가 관심 많이 보이네. 예, 이런 모양새를 착 떼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요거 이제 은퇴 저 졸업하시기 전에 예, 요거 뉴욕 출장. 예, 이거는 정말 우리 그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꼭 그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모시고 한 10억 들어도 되니까 다녀오십시오. 국장님, 졸업하기 전에. 예? 제가. 아니, 그러니까 있다면, 만약에 그, 예, 예. 지금. 그 예. 차기에 역국장이 오면. 예, 차기는 안 되고. 차기는 안 되고. 제가 다음 주에 그만두는데 지금 뭐, 갈 시간 이제 이유는 없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 담당 과에서 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요 뮤지엄의 초대 관장으로 우리 이근우 국장님께서 아니죠. 이거는 왜냐면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이걸 추진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거 이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이거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243개 그 지자체에서 이 생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정말 아까운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산림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하여튼 어쨌든 예. 그 산림 레포츠 너무너무 잘 좀 해서 우리가 한 아시아 국가전을 성공리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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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미는 상황 한 개하고 한 두 가지만 건의 좀 드릴게요. 우리 특산 안에 1차에서 신촌 상거리로 가는 대끝길 거기가 이제 많이 오래되고 낡았던데 거기가 공원가입니까? 산림가입니까? 특산 지금 우리 신촌 상거리에서 올라와 가지고 예. 예, 지금 공원가 공원가입니까? 예. 이게 예전 산림 녹지가 있을 때는 뭐 산림 녹지가 있을 때는 다 전부 다 공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다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러니까 공원가 예. 오면 요 대구도 나와 있길래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예. 그리고 우리 계룡산 산림 녹지 있지 않습니까? 함양 구교림 예예예. 예, 예. 예. 거기 옆진에 뭐 그 함양 구교림 사업소에서 예산 좀 태워가지고 그쪽에 이제 편백나무 그 옆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맨발 걷기도 뭐든 한다고 뭐 한 5억 가량 예산 어떻게 해가지고 얘기는 들었는데 예. 진행되는 바가 있습니까? 지금 그게 이제 우리가 산림 욕장을 지금 돼 있거든요. 산림 욕장이요. 예, 장평 장평 편백숲 거니까. 예, 장평 연합 편백숲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산림청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해난 그 시설이 뭐 유아숲 체험을 하고는 어린이 뭐 놀이 시설하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우리가 병이장이 그런 거 등이장 같은 경우는 병상하고는 우리가 뭐 설치를 많이 해놨고. 그래가지고 보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하고 있고 그 말고 이제 저기 장평 장진에서 그러니까요. 예, 자가적 뭐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 장진에서 그 정영국 회장님이 예. 뭐 자기가 뭐 함양 구교림 사업소 뭐 만나가지고 뭐 예산 투입 계획이 있고 어찌했고 막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작년 12월 달에 그 긴가 뭐 할 때 예. 내가 그걸 들었는데 지금 이제 한 6, 7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현재로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되는 게 없죠. 현재로 지금 된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사항은 네. 받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지금 조감 논란이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가지고 아주까지 그거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심지 옆에 사실 그 정도 그죠? 네. 그 이제 편백 숲이 조림되기가 참 힘든데 요즘 그쪽에 또 맨발 걷기가 예, 맨발 걷기를 많이 하고 예, 산림파가 있고 바다파가 예, 있는데 예. 또 이 산림파는 저 고영근린공원도 있고 요쪽도 예. 지금 장평에 이 구교림 걷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걷건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자연휴양림이 황토길이 깔린 자연휴양림이 지금 보니까 저 국립청태산 자연휴양림도 있고 뭐 금강자연휴양림 뭐 백운산 자연휴양림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그제시도 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 휴양림 안은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좀 조금 부족합니다. 좀 부족합니다. 예, 우리 이제 나중에 그럼 맨발 탕이라도 나중에 우리 지유숲 안에는 예, 맨발 걷기 충분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에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죠. 제가 보기엔 그럼 지유숲을 하다가 예. 내가 보기엔 요즘 이제 트렌드가 아니, 내가 보기에 잠시 그칠 트렌드인 줄 알았는데, 잠시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조례 만들 때, 시작할 때 한 20몇 개 있었는데, 조례 만드니까 70몇 개 되고, 지금 뭐 140몇 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경쟁적이죠. 사실은 이게 하나의 뭐, 열풍처럼 불어, 그, 하는데, 내가 보기엔, 여기 우리 고영근린공원은 공원가에서 하면 되는 거지만, 예. 치유숲이나 자연휴양림이나, 항상 힐링하러 오셨다는 거죠. 힐링하러 네. 오셨으니까 좀 더 체험형 힐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황토길을 하고 그 자연휴양님도 예전에 그 우리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한테 물으니까 정 안 되면 뭐 만약에 뭐 가로세로 한 10m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그 안에다가 모래 채워서 그냥 그쪽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밟고만 있어도 그 치유 효과는 있다고 걸으면 좋지만 근데 그렇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기왕사 우리가 휴양하는 데니까 그 부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정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없으십니까? 이거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어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정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과장 빠른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선서 시 관객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객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공원과장 이준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우리 감사 내용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2페이지 작년도에 공원 명칭 재개정 관련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진행이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 올해 3월 27일 날 공원 지명 재정 심의 자료를 전문가 자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공원과에서 지민 재정과에. 그래서 5월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자문 결과 자연, 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좀 맞지 않다 해서 의견이 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 한 번 더 안에 내용을 한번 더 챙겨서 8월에 주민 의견 수렴을 좀 공고를 하고 올해 9월에 거세지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올해 안에는 네, 올해 안에는 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 올해 넘어가면 2년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좀 보겠습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은 3억 원 넘어가는 것은 또 예비준공검사하고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완료를 했습니다. 예, 예. 우리 58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조라 신성 지금 꽃동산 조성사업 네. 지금 조금 미발주돼서 좀 연기됐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용역은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저희들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를 지금 올 도에 경상남도에 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에 현상 변경 심의를 개최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과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7000도 실흥섬이 곧 7월 1일에 이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네네. 실흥섬 안에 이제 전체 길만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네 군데 정도만 해서 벤치만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구조라 이제 꽃동산 조성 사업을 좀 표본을 삼아서 그쪽도 조금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구조라 진선 꽃동산은 전체적인 계획을 5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기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길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번 연도에 하고 나머지 부분 밑에 아래 부분에는 개인 사유지를 좀 더 꽃을 자생 꽃을 좀 많이 식재하는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경남 정원 산업박람회를 거제시에서
뭐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뭐 예, 계획이 저희들, 어떻습니까? 예, 올해도 지금 현재 그 9월 27일 날 그 거제 정원 산업 박람회를 지금 이제 개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날 그 기획 대행 용역 평가를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28일경에 이제 기술 협상을 해서 7월 초에는 계약 체결해서 준비를 방남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규모를 조금씩 키워서 뭐 거제에서 하지만 국제적인 행사가 좀 될 수 있게끔 계획 단계에서 뭐 처음부터는 많은 국가가 참여하기는 힘들겠지만 한 두세 나라라도 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초기부터 좀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 부분이 이제 올해 또 하게 되는데 올해는 사실은 좀 이렇게 그 국제 포럼이나 이런 부분 하기는 조금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해서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그 정원 포럼을 강연회를 한 1일간 그 계획을 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을 할 때 외국인 교수 한두 분만 보내면 이 사전에 좀 미리 좀 네. 돼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이 올해는 조금 그런 것 같고 9월달 아닙니까? 예, 9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 정원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그 정원 문화에 대한 그 대중화나 정원 산업 발전에 대한 협의라든지 이런 방향의 토의를 할 수 있는 포럼을 1일 정도 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95페이지 우리 한화서안 국가정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기에는 64.3헥타르에서 40.4헥타르로 변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선정이 되었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남해안권의 관광 발전 원동력으로 상당히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오셔가지고 30년 개헌 목표로 조기 착공 분야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뭐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KDI에서 그 예비 타당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내일 10시에 또 기재부에 또 그 산림청과 경상남도 기재부에 있던 어느 정도의 이제 적정성 검토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협의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안에 내용을 좀 저희들 당초에 면적도 줄었지만 지금 KDI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떤 내용들이 그 시설물들이 많이 조금씩 지금 현재로 뭐 감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이 그런 부분들을 내일 협의회의에 가서 많이 좀 축소가 되지 않도록 해서 한번 협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경남의 민간 정원이 한 37군데 정도 있습니다. 네. 뭐 그레이스 정원이라고 또 유명한 곳이 있다 그래 뭐 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지방 정원 발굴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해산 국가 정원도 물론 추진을 하지만은 우리 이제 민간 정원도 한번 좀 살펴보셔서 좀 발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맞춰지는 시기에 30년 시기에 그 전쯤 해서 사람들이 거제도가 정원이 괜찮은 곳이라는 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발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그 9월 27일부터 예, 박람회 예, 3일간 네, 예, 우리 예, 그 능포에서 능부수변공원에서 하는 네, 거 맞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능포 해안도로에 그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가지고 네. 한 구역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그게 지금 무슨 처리를 하신 거죠? 그냥 시멘 같은 그런 거기에 거. 이제 그 콘크리트 라이닝이라 해서 예. 그전에는 그냥 그 개변 옹벽에 그냥 토사만 해놓은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흘러내림을 옹벽을 밑에 그 하고 예. 사면 부분에는 그 라이닝 공법이라 해서
물이 섬이 들지 않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예, 예, 완료한 거 잘 예. 봤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놔두실 건가요? 예, 원래 그 시설은 뭐 다른 지역에 가보시도록 도로변에, 국도변에 예, 예. 돼 있는 부분 그런 예. 그 시설이기 때문에 예. 녹화를 하려면 어떤 넝쿨 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식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능포 동장님이 그런 그렇죠. 부분을 좀 건의가 있어서 하셨죠. 그래서 그 능포 구간에 저희들 그 올해 이제 포포로드의 경관을 예, 좀 예. 계획을 하고 있어서 네, 네. 그쪽에다가 어떤 고보조명이라든지 경관을 좀 띄우면 이쁘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예. 들어서 조금 지금 한번 용역 지금 저희들 발주를 할 겁니다 하면 예. 그때 맞춰서 뭐 식재를 해야 될 건지 예. 안 그러면 경관을 띄워서 그게 화면처럼 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각도로 좀 네네. 검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능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그 철조망이 다 있다 아닙니까? 거기 그쪽 그 예, 예. 건너편 쪽으로 철조망 쪽에 어차피 그 옆이 장미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장미공원에 이제 장미가 없다 보니까 그 철 장미가 이제 능쿨의 식물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심으면 좋겠다. 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거 좀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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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 요번에 그 이제 공사한 그 앞에 있잖아요. 그 네네. 공사하면서 그 도로가 굉장히 바닥 노면이 많이 파이고 파손이 되고 좀 그렇던데 그 예, 보고 왔습니다. 그죠, 예. 과장님. 그럼 그거는 어떻게 조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나요? 그게 저희들 이제 이게 그 전에 이제 수해복구 네네. 이제 응급복구하면서 네. 예, 이제 복구레인이 토사를 이제 네네. 걷어내면서 이제 이렇게 좀 긁힘도 발생할 네네. 수 있고 이랬는데 그런 저희들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재포장 예산이 없고 예. 예, 그래서 뭐 도로가하고 협의를 해서 뭐 될 수 있으면 그 노면 정리를 해서 저기 뭐 재포장을 하든지 해서 네. 그런 거는 좀 노면 정리만 좀 해줘도 되겠던데 예, 그래서 그치? 그거를 재포장까지 안 해드려 크라시아를 걸어내가지고 예, 걷어서 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건 한번 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또 이제 우리가 그 이 일반 이제 그 보행 그 횡단 그 뭐죠 탄성 지금 깔아놨다 아닙니까 그죠 인도 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1차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2차는 또 이제 향후 할 거라고 이러시더라고요. 네 추가적으로 네. 이제 발주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지금 햄 부분이 전체의 한 반도 못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많이 안 됐는데. 아닙니다. 저기 이제 능포 구간이 네. 안 된 구간이 너무 많았고 네, 지금 네. 장성포 구간은 기 지금 이제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노화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구간이 네. 있습니다. 있고 네. 능포는 장미공원 앞에 현원 네. 구간이 많이 좀 이렇게 뜬 현상이 나서 네. 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좀 잡고 네.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능포하고 예. 장승포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 해 나가시죠. 예, 이번 전에 가지고 거죠? 일단 설계를 해보고 예. 예, 일단 우선적으로 예. 그 능포 동장이 워낙 이제 네네. 애착이 많아서 능포 구간부터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 제가 이제 그 길을 쭉 걸어서 한 두 번은 이렇게 갔다 온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그 이제 탄성 안 돼 있는 부분도 이제 그 다 헨스를 해놨잖아요. 네네. 지금 헨스가 이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밀려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 제가 사진하고 정확한 위치를 찍어 왔는데 그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다소 제가 봤을 때는 아, 바로 이게 바다 쪽으로 밑에 절벽 인데도 불구하고 또 헨스가 없는 부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예,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예. 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저 우리 능포동을 비롯해서 거제시 관내에 가로수에 지금 보호듣개를 다 그 인조 잔디로 이렇게 지금 많이 바꾸더라고요. 네네. 그 얼마 전에 우리 그 능포동도 싹 다 바꿨죠. 그걸 이제 공가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각각 좀 면동에서 이제 면동에서 예, 하는 거니까 동에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그러면 예, 동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다 우리 거기서 하시는 줄 알아요. 그 저 과장님 그 우리 양정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네. 양정 저수지에 지금 우리 그 뭐 분수대를 비롯해서 그 저수지에 지금 편의시설, 뭐 이렇게 황토길 조성,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경관 조명까지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뭐 한꺼번에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니고. 아니, 그렇죠. 예, 연차적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집행된 예, 한 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5억 이상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동안에 쭉 예전에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3년부터 업무를 받아서 그 전에 예. 시행한 부분을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예. 예. 그 지금 보니까 분수가 그게 당초에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거의 안 했거든요. 네. 한번 제가 그 분수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관 조명까지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그거를 작동한 거를 잘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알아보니까 이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동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이제 공원가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수리도 해가지고 올여름에 가동을 할 거라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 전에 이제 그 저희들 양정 제수지에 있는 분수가 네. 그 수압이 너무 작고 높이가 많이 안 나와서 네. 저희들 이번에 상반기에 그걸 이제 유지 보수를 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에 수압을 높여서 좀 물기를 좀 더 높였는데 네. 이게 저희들 그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너무 그렇죠. 많이 이제 나와서 예, 예. 그래서 여름에 한시적으로 이제 여름을 예, 하자 해서 예, 이제 곧 예. 이제 좀 진행해 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아,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 전에도 사실은 전기 요금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아마 못한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양정 저수지에 가면 이제 황토길 산책로 해갖고 당초에는 황토길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황토길 산책로 해가지고 네. 아직 그 푯말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죠. 황토는 아시다시피 그늘이나 숲 속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황토길 이거를 없애버리고 지금 가서 보니까 이 뭐라 하죠? 마사입니다. 마사. 예, 예, 예. 얇게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안 그러면 그것도 너무 얇게 깔려 있던데요. 그 맨발로 걷기를 하더라도 조금 그거일 것 같은데. 저기들 당초에 그 구간을 지금 그 전에 사업할 때는 그걸 경계석을 해서 배수 처리가 안 되게끔 해서 네네. 황토를 깔다 보니까 예. 그 전에는 그게 깔린 게 아니고 그 작은 그 동글동글한 돌을 예. 돌을 깔아놨습니다. 지압용으로. 예. 그래서 그게 안 맞다 해서 또 흙도 깔았고 하는데. 그럼 지금 세 번째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깔아놓은 마사를 좀 부드럽게 해서 좀 네. 해달 그게 저 주민들은 마사 그게 좀 이렇게 지압도 되고 이렇게 좀 아프지만 그래도 그게 좀 더 걷기에는 더 편하다 해서 네.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앞에 그 표지 황토길 산책로 요거는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보고 챙겨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지금 보면 그 봄철이라서 그런지 가끔 이렇게 공원이나 뭐 이 산책로나 이런데 그 제초 작업한다고 농약하고 이런 거 많이 좀 살포를 하시죠. 지금 저희들 공원에서는 예, 제초하는 제초 뭐 약재를 하는 게 없고 가로수에 병해충 예, 예. 예 병해충 그러니까 이제 벚꽃이 꽃이 지고 나면 네. 벚꽃나무에 어떤 벌레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일부 방제 작업을 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크게 어떤 인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무해한데 아마 예. 저 시민들이 조금 약을 하니까 방제를 하니까 예, 예 좀 그런 민원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예. 예, 이게 이제 그거 외에도 또 다른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그 병해충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일부 구간은 보니까 약재 살포 중 출입 금지 해가지고 공원 예. 관리를 위한 약재 살포 중이니 출입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거제시 공원가 이름으로 해서 현수막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사람은 이게 이제 뭐 현수막 이렇게 보고 알죠. 아는데 이 강아지들이 같이 산책을 하잖아요. 요 길에.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인근에 있는 동물병원 원장님들이 예. 강아지들이 이렇게 뭐 구토하거나 이 그래 해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아.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현수막 안내 표지판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약재를 살포하는 기간 중에는 예,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지금 그 우리 그 옥포 우리 그 저 혹시 그 양화 지역
이주민 망향비 곡을 아양, 아시죠? 아양, 아양, 아양. 아, 예, 그죠? 예, 예. 그 양화 지역이 아주 아양, 그죠? 예, 예. 양화 지역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 아주동하고 협의해가지고 3.1 운동 기념탑 그 위에 뭐 이렇게 그 옮길 거라고 이렇게 그런 협의를 했다 하는데 맞습니까? 아직 협의는 한 건 아니고요. 네네. 며칠 전에 저번 주에 민원이 한번 왔다 가셨습니다. 망향비 예. 관련해서 그 추진 예. 하신 분이. 예. 예. 그래서 저희들 그 아주 이 근린공을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좀 시설물을 좀 어떻게 이전을 했으면 네. 하는 의견을 좀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 한 분이 그 그랬습니까? 예, 한 분이 왔다 네. 다녀가셨습니다. 예. 그 하여튼 저 그 한 분이 그 이주민들의 아마 대표는 아닐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이주민들 대표 그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가 있거든요. 네. 예, 그쪽에서 저는 또 연락을 받았는데 반드시 혹시라도 이렇게 뭐 이거를 옮길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거 이 그 그 단체 예, 예, 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 뭐 아시다시피 망향비라는 게 이주민들의 뭐 애환이나 옛 고향의 어떤 추억이 담긴 그런 곳에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 정말 한 사람의 어떤 뜻에 좌우되지 않고 그 이주민 단체의 의견에 이렇게 혹시라도 다음에 이 오신 분도 아마 연합회의 어떤 단체의 한 분의 네. 한 분이셨습니다. 네, 예. 그 한 분의 어떤 개인의 그거로 해서 저는 그렇게 또 이 다른 분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그 과장님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때 좀 그 관계되는 한 분 말고 많은 분들 알겠습니다. 저게 저희 근린공원에 이 시설이 들어가도 네네. 되는 시설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그것부터 그렇죠. 예. 맞아요. 그 예, 검토를 해서 예, 뭐 가능하다라고 하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 네, 과장님. 네.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요, 우리 공원과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뭐 지적하고 질책하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공원과 관련된 예산 또 기획 사업 구상들이 정책으로 반영되어지고 예산에 실려서 계획한 대로 집행이 되어지는데 원으로 자그마한 힘이 되어지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도시공원 일몰제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책임하고 무지하기까지 한 우리 거제시 일몰제 대행 관련 정책들을 지켜보면서 공원과가 좀 더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불구하고 596쪽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 관한 수립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저 지적사항으로 꼭 좀 남겨두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관공원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이제 의회 성인, 도 성인 심의를 거쳐서 이제 2024년 10월에 공고하고 열람되어질 겁니다. 이게 15년에 착수가 되어졌지만 당초의 계획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이 2030 도시기본계획이 21년 우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공원 녹지 기본 계획도 2020은 21년도에 함께 아마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우리 2030 도시 기본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도 사실상 2021년에 완료가 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무려 2024년 10월에 이르러서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깊이 조금 성찰하고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늦어졌지만 1인당 법정 공원 면적 6.6 뭐 6m이지만 6.6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년마다 공원녹지 기본 등에 관한 법률에 이제 10년마다 이렇게 법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도시공원 녹지에 대한 확충 관리 이용 계획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상위 계획입니다. 이 계획들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까지의 우리 2020이라든지 이런 도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자체는 계획일 뿐이었습니다. 정책과 예상과는 이제 괴리된 그야말로 이상적인 그림의 내용이었습니다. 늦게 세워진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 또 이 기본계획의 내용들이 도시계획과와 기획예산실과 함께 공유되고 협업되어지는 형태로 추진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새겨서.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지원과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면 의원들을 좀 설득해 주시고요. 이 기본 계획이 꼭 제대로 반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좀 아픈 내용일 수가 있는데 599쪽 정원 발람의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는 11월 3일부터 스포츠파크 일원에 되어졌는데 이번에는 9월 달에 농부 수변공원에서 진행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정원 박람회에 대한 기대가 상당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이 보지를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원 박람회는 과연 어떤 형태로 전시 박람회가 이루어지나 기대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원 박람회인가 하는 형태로 고개가 갸우뚱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게 경험한 바도 없고 네. 저 박람회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어지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이제 한번 평가회가 이루어졌을 걸로 여겨져서 이게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국제정원 박람회도 하고 아산이라든지 진주라든지 특히 이제 세종의 경우는 규모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제가 직접 보지 못했다 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혹시 평가를 했다라면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가 좀 한번 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아, 의원님, 평가회를 가진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용역 결과에 어떤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저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일전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셔가지고 네. 그 보고서를 한부 의원님만 드렸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공유를 하자고 해서 다 배부를 해드렸는데 네, 예. 의원님 별도로 평가를 가진 건 없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일단은 이제 전제가요. 예,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큰 천막 안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고 뭐 체험 프로그램도 있기는 하지만 정원 산업에 관련된 아니 정원에 관련된 산업 전시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제한된 예산과 장소 뭐 이런 기도 하겠지만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거제도 개인 정원 내지는 아파트 정원 또는 이제 마을 정원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항우 한 아세안 국가 정원과 연계된 뭐 그런 형태도 저 염두에 두고 갔다가
하여튼 이런 저런 것들을 잘 좀 한번 감안하셔서 한아시안 국가 정원과의 연계, 그다음 두 번째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정원 문화를 확산하는 거기와 조금 밀착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도 많아야 되고 이제 공간에 또 제한도 뛰어넘어야 되고 이런 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때 저는 보고는 혼자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의 의견을 이런 분위기도 있다라는 걸 한번 감안해 주시고 네, 좀 예. 준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할게요. 노조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지랄 주십시오. 네, 우리 국장님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이네요. 예? 네?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은 제가 그 구례 갔다 올 때 그때 그 차를 얻어 타고 왔는데 참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같이 온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게 그냥 이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최종적인 어떤 뭐 총평이나 멘트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자, 564페이지 한 겁니다. 진정거리 단원 민원 처리 결과 요거 이제 빨리빨리 들어갑시다. 이 가로등 그 메타스코아 제거 요청은 해결됐죠. 이제 추진 중에 있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죠. 예, 저희들 그 예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예. 그다음에 건의해 보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아주동 통장 협의회 회장님께서 이제 아주동 풀살장뿐만 아니고 게이트볼장까지 포함일 거예요. 이게 왜 원인이 뭐냐면은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를 두 개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거기를 주차장 예, 원체 그 주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 내용인데 지금 여기 답변을 보면 아주생활공원 조성시 푸살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을 추가 설치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제2 근린생활공원에 이제 요 부분이 좀 포함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공원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예, 예. 그러면 제3 공원을 만들 때 이제. 예, 이거를 이쪽 쪽으로 이제 그 뭐 스포츠 시설을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건의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저번에도 우리 체육위원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체육공원을 만들게 되면 공원 부지하고 똑같은 크기로 주차장이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 외에 일반 공원으로 만들면은 체육시설 30%를 넣을 수 있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만들 때 이제 이걸 뭐 옮기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요 내용이시죠? 그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체육 지원과에 물어보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뭐 풀살장을 공원에 넣는, 계획을 내서 넣는다든지 우리가 시설률이 있기 때문에 이게 풀살장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시설률이 안 맞기 때문에. 일반. 세부적으로 안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공원을 만들 때, 그러니까 네. 체육공원은 무조건 체육공원 부지 플러스 그 부지만큼의 주차장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법적으로. 예, 예. 그래서 힘들고 예. 예, 체육공원을 그제 아주동에 만드는 게 힘들고 일반 공원을 만들 때는 그 공원 부지의 30%를 체육 시설로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체육지원과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지원과의 시설 팀장님하고 한번 언어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29개 중에 16개가 이제 그제 시에서 했습니다. 그죠? 네. 예.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뭐 주로 우리 CM하고 삼정 엔지니어링 요 팀들이 조금 조각을 좀 나타내네요. 예, 저희들 우리 거제시에 조경을 설계할 수 있는 업체 이 두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예, 예, 예.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아, 하여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70페이지 예,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이제 똑같네, 그지? 삼정하고, 우리, 그쪽이 이제, 밖에 없으니까, 그렇고, 삼정, 우리 CM, 뭐, 우리 CM 삼정. 계속 요 두 업체가 주로 이제, 우리 그제 대표 팀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582페이지. 요거는 뭐,
나중에 요 뒤에 이제 나올 거니까 뒤에서 한번 더 언급하기로 하고 자 봅시다. 584페이지 이게 이제 꽃길 꽃동산도 있고 우리 아주천에도 예, 했고 그 다음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이것도 이제 585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아주동 예, 정비를 했네 그죠? 네. 하여튼 저 아주동은 좀 특별히 왜 이 말씀 자꾸 드리냐면은 아주동 하느냐면 아주동이 공기가 제일 나쁘단 말입니다. 한화 그룹 한화 조선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86페이지 이 도시숲 이 도시숲인데 지금 또 제가 차를 이 혹시 기 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공간에 올해 예, 올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이게 있습니까? 네네. 하여튼 요거에 대해서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뭐, 예, 자료 과장님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이 좀 한번 좀 갖다 주십시오. 요거 가지고 좀 언언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이걸 왜 또 신경을 쓰느냐 하면 아주동이 제일 미세먼지다 그 오염이다. 지금 제가 그 저 한화 아, 그, 저, 기업, 한화, 그, 조선소, 자, 한화, 오션, 예. 여기서 엄청난 미세먼지부터 해갖고 안 좋은 공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아주동민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통영, 그, 사건이 지금 터져가지고 지금 울분을 지금 우리 아주동민들이 지금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패닉 상태까지 온다고 지금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589페이지 어린이 공원관리 현황에서 이게 지금 두 번째 2023 상상 어린이들 이게 저 거기죠 그 용소죠 용소 예, 예 하여튼 요거는 칭찬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감사드리고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미끄럼틀 이거 2차 추경에 좀 반영이 좀 될 수 있는지 이거 좀 아니면 시장님한테 좀 한번 특별히 한번 말씀드리고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그 트렌드가 옛날에는 그냥 애들 그냥 미끄럼 타고 내려오게끔 만드는 이런 트렌드를 많이 시설했는데 요즘에 리모델링 하면서 그 애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뭐 벽타기 뭐 요것만 오름을 해서 그런 부분들 하고 템블린이나 이런 시설들을 좀 많이 좀 이게 고난도 애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시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끄럼 시설은 조금 공원가에서는 리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신규를 한다든지 하면 조금 지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이제 미끄럼틀을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또 우리 그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그 저 통장님도 그렇고 하여튼 소통을 예, 알겠습니다. 그 온라인 중에 소통을 한번 하셔 가지고 예, 예. 안 되면은 제 포괄 사업에 넣어야 됩니다. 잘 아신다. 예, 한번 현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하셔가지고 네네. 다른 거 필요 없답니다. 그만 작은 거는 좋으니까 미끄럼틀. 예. 자, 595페이지. 자, 한아시아 국가정원 이제 요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한아시아 국가정원 유치 염원 모든 우리 프랜카드에 이벤트, 축제, 행사 이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감동을 묻게끔 뭐든지 감동을 묻어야 됩니다. 사람 대 사람, 기관 대 기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뭐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뭐 2,597페이지. 네, 이게 좀 짧게 연락하니까 이게 참 잘 안 되네 이게. 이 어쨌든 지금 보상 이루어지고 예, 아주 제2근리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하여튼 어쨌든 이제 2025년 2월에 공사 시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별일 없지? 예, 그게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598페이지 지금 이제 내일모레 이제 물놀이 지금 내일부터 지금 제주부터 장마 시작되죠. 어마어마한 장마가 시작된답니다. 폭염과 장마. 그래서 이 물놀이 시설 이거 점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아주 해우름 공원 물놀이장에 그 혹시 그 동장님께서 거기에 그 뭐 이렇게 어린이 한 친구가 조금 다쳐가지고 그 민원 들어왔었습니까? 해결 잘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좀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팀장님
예, 안 그래도 네, 팀장님 담당 팀장님 예. 도와주십시오. 공관리팀장 정용수입니다. 2주 전인가 그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마 그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그래 그쪽에서 애가 지나가는 같이 놀던 애랑 그 부딪혀가지고 그 다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 말고 예. 그거 말고 동장님하고 빨리 소통합시오. 몇 개월 전에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일단 아주동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뭐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빨리 민원을 넣으라 그랬고 그 지인이 했어요. 여자애인데 지인이. 그래서 동장님한테 빨리 신고를 해라. 그러면 동장님이 여기 공원까지 연락을 하면은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 이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지인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지인한테 접수된 건 작년 거 지금. 아, 근데 빨리 동장님하고 빨리 응원하십시오. 아, 예, 이거는 아, 그래서 그 이후로 연락이 없길래 아, 우리 공원가하고 다 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됐는 것 같다 해서 내가 지금 응급을 하는 거예요. 예, 빨리 오늘 중으로 소통을 예. 해라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9페이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원 박람회는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 그 국가별 예, 외국인들 지금 거의 95개, 5개국에서 들어와 있어요. 95개국. 뭐 어떤 사람은 12,000명, 어떤 사람은 뭐 3만 명, 4만 명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요분들 예, 우리 한 아시아 국가에 해당되는 나라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요 안에. 그래서 이분들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홍보대사가 되는 거죠, 일종의. 예. 그래서 그 이름 뭡니까? 그 각 국가별 그 왜 이 관리하시는 분 각 나라의 대사들 이런 분들하고 빨리 소통을 좀 하시가지고 지금 결국은 올 9월 17일 날 능포에서 하는 게 이제 이거 맞죠? 정원박람회. 네, 맞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임영웅을 오게 하면 성공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임영웅은 100억을 주도 안 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행사에 이게 이제 최초로 이제 우리가 아주 귀한 행사다. 임영웅의 마음을 예,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 안 받고 올 수 있게끔 제일 좋은 거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임영웅을 오게 하면 다 성공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 거제시는 임영웅, 손흥민 이 두 사람만 잡으면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임영웅만 오게 하면 이 박람회는 대박이 난다. 그래서 임영웅을 어떻게 하면 어떤 감동을 줘서 이 사람이 공짜배기로 와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100억 주도 안 옵니다. 이 사람. 과장님 네. 요거 한번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 2억이 아니라 이거 나중에 이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의원께서 또 예산 더 담더라도 예.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원 박람회는 한 아시아 국가 정원을 하려는 그 지역에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죠. 이런 행사도 어찌 보면. 근데 뭐 여건 따라 뭐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우리가 이효리 잠깐 왔다 갔잖아요. 이효리 잠깐 왔다 갔는데. 그제 씨가 벌쩍벌쩍. 하여튼, 임영웅만 이 행사에 오게 하면 성공한다. 그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다 성공합니다. 이사님. 예,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성 의원님 지나가 주십시오. 과장님, 네, 국장님, 예.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은 뭐 이달 말 되면 또 퇴직하시니까 너무 존경스럽고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국가 정원하고 정원 박람회는 CS도 관심이 많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 지역구인데, 저도 정원 박람회하고 이 국가 정원에 관심이 많아서 정원 박람회 저도 가봤는데, 저도 뭐 아까 노재 의원님 말씀드렸다. 전박 가봤어요. 그러면 뭐, 저는 정원 박람회에서 특별한 지식도 없고 이래서 그냥 방문만 했는데, 나름 뭐, 좀 해놓은 것,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또 한다 하시니, 추진을 좀 잘 하셔가지고, 또 우리 거제가, 뭐 다른 뭐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뭐 칭찬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예.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578페이지 보시면 위원회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예, 저희 공원가에는 위원회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에 하였고 구천시 거제시 구천계곡 시립공원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거는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는 저희들 그 가로수 식재를 할 때 그 수종에 따 수종이라든지 나무 종류 예 수종에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저희들 그 수고 직경 나무 크기 예. 예, 이런 부분들 다루고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인지 아닌지를 예 그런 거를 그 위원님들하고 아, 예. 예,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지금 예. 그 구천 계곡의 실 공원 위원회라 해야 되는데 네. 공원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옛날에 거제군부부터서 거제군 예. 구천 군립공원이라고. 예, 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가 이제 되면서 이것도 조례도 이제 일부 이제 어님께서 그 군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립공원으로 이제 명칭을 또 바꿨고 그게 따른 이제 구천 계곡의 시립공원은 기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아, 그래. 따른 어떤 개발 계획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아, 이런 예. 사업을 할 때에 이게 타당한지 안한지를 심의하는 그런 심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이제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찾아뵈서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양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584 예. 4 쪽에 우리 가로수 때문에 예. 인도 경우에 그 가로수 폭이 1m도 확보 안 된 데가 들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이소. 해보고 좀 할 수 있는 거 뭐 지나가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가 있고 앞으로 또 식재할 때에 그걸 염두에 좀 두시고. 알겠습니다. 예, 그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 예, 전체적으로 예. 한번 지금 그게 앞으로는 지금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예. 앞으로는 그렇게 너무 폭이 좁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또 예. 우리 고물상의 강제 집행 기간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아, 6월 말까지고 말까지. 예, 내일 그 우리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이 내일 일단은 예. 그 저희들 그 이삽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 좀 산출을 했습니다. 해서 예. 좀 알려드리고 예. 그래서 강제 집행은 7월 경에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예, 아까 하나 빠져가지고 579페이지에 우리 민간 위탁금 집행 내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정원사 양성교육과정으로 했는데 이거 왜 했습니까? 아, 이거는 별도로 이 사업만 한 겁니까? 예, 그 저기 시민정원사 기초과정 작년에 예, 예 그러니까 묻는 이유는 예. 이 이후에 시민 정원사를 키워서 우리가 이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예 있습니다. 예예 예, 그거를 예, 말씀 우리 작년에도 우리 그 정원사는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미니 정원을 좀 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관람도 할게요. 올해도 이번에도 지금 이제 시민 정원사가 참여를 해서 그 이번 정원산업 박람회는 작년에는 철거하는 형식이지만 이번에 능포 수변 공원은 공간들이 많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과 그다음에 뭐 학교 그다음에 저도 시민 정원사 이래서 그 참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해서 이거는 영원히 이제 시민들이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고 기초 과정을 거쳐서 지금 심화 과정을 20분이 지금 20명이 그대로 지금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이제 그 대회나 이런 데도 직접 참여를 해서 네, 뭐 대회는 이 과정 그러면 넣고 예. 그러면 이제 이 네.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 만드는 게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그 또 구성을 할 때는 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심화 과정에 심화 과정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고 교육 과정은 이제 예. 별도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조성하는 거는 별도 예산을 또 잡겠다. 이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 정원사를 이제 재료비를 이제 시에서 주면서 그 자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뭐 그 이제 뭐 다른 질의가 없어서 그 우리 그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네. 섬의 성질과 관련된 용역비 우리 2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협상에 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예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안 요청서를 보냈습니까? 제주 올레에 어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 이게 이제
5월 1일자로 저희들 이제 서면승기를 공과로 업무를 받으면서 네. 그 지금 이제 팀이 제주 올해 하고 이렇게 업무를 계속적으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도 올해 예산 확보한 거 가지고는 지금 이제 그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그럼 2차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이제 그런 상태에서 협상에 대한 계약을 하려고 하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이리저리 이제 사전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의 용역 과업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금액으로는 지금 많이 부족한 계약 체결이 안 될 것 같고. 예, 예. 그냥 저희들 처음에 말씀이시죠. 출발할 때는 그냥 이 정도 금액이면 가상으로 계략적으로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 저희들이 이제 얻고자 하는 부분이라든지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검토를 좀 하고 제조 올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거제시는 이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고 의견을 주니 자기네들도 그 내용들을 받아보고 아 이거 용역 이 예산을 가지고는 많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 한 몇 개 구간 정도밖에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예. 지금 현재 15개 구간을 다 검토도 되어야 되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용역에 들어가다 보면 또 폐지될 구간도 있을 거고 또 새로 신규로 또 서면 승기를 또 구간을 또 넣을 수도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산림과에서 11대 명산 지금 어플도 개발하고 있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 산으로 원래 가던 그런 코스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가감하게 우리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차피 중복되고 그러니까 네. 그건 가감하게 빼고 그냥 가족 단위, 뭐 초등학교 장년, 유치원생이 같이 부모하고 손잡고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코스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전에 제가 뭐 가장 말씀 들으니까 7월 6일 날 제주 올레 아카데미에 기초교육을 가시죠? 네, 저희 팀하고 저하고 3명이 아, 예. 토일 1박 2일을 좀 교육을 꼭,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 일반 가정도 지금 9월 6일부터 6, 7, 8, 9하고 9월 14일 이 일반 가정은 기초가정과 달리 기초가정은 뭐 제주 올레 역사적 가치, 뭐 비전, 에피소드 이런 건데 일반 가정은 꼭 다녀오셔야 되는 게 이거는 길 조성, 운영 관리, 그다음에 그 영역센터에서 배운 걸 가지고 현장 학습을 또 나갑니다. 나가지고 거기서 표지물 뭐 리본 제작한 거 가지고 정비하는 체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한 개 코스를 현장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제 그 표지판이나 아니면 리본이나 이런 게 제대로 설치가 돼 있고 빠진 데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걸 제출을 하거든요. 마지막 날에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자린 팀에게는 뭐 수상도 고상도 주고 뭐뭐 네. 뭐 저희는 가가지고 뭐 정책 지원과 2등으로 뭐 이렇게 되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예 그냥 우리가 과업 내용을 담을 때 유지 관리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보통 뭐 A부터 Z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유지 관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도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이래야 되겠는데 교육과정도 다 우리가 좀 받아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지 유지관리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1365 등록을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되려 그러면 어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야지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을 받아보셔야지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뭐 코스 개발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가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6일은 우리 그 임시하고 겹치던데 그때도 꼭 다녀오십시오. 꼭 다녀오셔야지 그 뭐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과장님도 이 교육 꼭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교육도 한 5일 정도 되는데 교육기간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또 상당할 겁니다. 주말이 끼어 있어서 6, 7, 8, 9는 주말이고 또 9월 14일도 주말인데 가서 이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리고 현장 모니터링도 직접 한번 해보시고 하셔야지 추후에 우리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를 조금 꼭 하시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들었죠. 우리 그 가가지고 우리 1차 부산 갈매길 다녀온 거 우리 결과인데 요거 내용도 뭐 내가 지금 뭐 물어보려고 드린 게 아니고 네네. 우리가 이제 제주 올레에 비교해서 부산 갈매길에 있는 뭐 방향 유도 사인이나 뭐
평면형이나 지주식이나 리본 이런 게 좀 미흡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가시성이 좀 상당히 높고 활자체 자체가 또 잘 안 보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이것도 지금 용역을 같이 줄 거 아닙니까 할 때 예, 안에 같이 들어갈 그런 겁니다. 내용도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갈매길 자체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갈매기 모양으로 길을 가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추후에 이게 브랜드로도 이게 조금 가치가 좀 낮습니다. 제주 원래 간세 행거보다는 그래서 이제 가서 보시면 뭐 저희들하고 제주 기초교육 갔다 오시고 저희들하고 시간이 되면 갈매길 코스도 같이 가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양쪽을 다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면 뭐가 좀 뛰어난지를 비교해서 좀 상당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스탬프 안내 책자 이런 부분도 제가 안내 책자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주에 비하면 안내 책자 지나치게 큽니다. 요즘 전부 이게 휴대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옛날에 뭐 휴대폰으로 볼 수 없을 때는 뭐 이렇게 이 안내 책자 영자 수집이 클 필요가 있지만 요즘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추후에 뭐 이렇게 뭐 이제 원래 패스포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형태를 제작할 때도 뭐 이렇게 한번 솔직히 여름이라 할 때 이 큰 거를 들고 다닐 수도 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뭐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야간에 기초교육이나 그 일반 교육 받으실 때 이제 그 원도심 네. 제주는 이제 성한올레라 그러고 서귀포시는 그 하영올레라 그러는데. 그 이게 도심에 원도심 올레길이 있거든요. 그 되시면 하영 올레길을 꼭 한번 저녁에 한번 식사하시고 한번 걸어보시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우리 그 제주 올레 아카데미에서 얼마 멀지 않거든요. 네. 거기서 숙소를 그 부근에 잡으시면 거기서 걸어가지고 서귀포항에 가면 세영교가 있는데 세영교의 음악 분수를 가동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가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어떻게 이게 공원하고 이렇게 그 공원하고 다 이렇게 코스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공원 안에 야간 경관을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아마 공원과 과장님 뭐 팀장님들 가시면 상당히 아마 전문가시니까 일반인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 좀 다를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꼭 그 코스를 기초교육 때 안 되면 일반 교육 때 가셔가지고 꼭 하루를 해가지고 한번 걸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님도 피곤하시겠지만 저도 좀 아까 그 산림가에 물었던 내용인데 특산 안에 1차에서 신촌 상거리 데크 네. 데크 관리를 다 하시네요. 장평에 세 군데 데크가 있고 예. 예. 근데 제가 보기 오래됐기도 했고 전면 교체가 왜냐면 거기 계속 이제 나무가 오래되니까 땜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미관상 좋지도 않고 요즘 또 신소재는 아니지만은 그 알루미늄으로 갖고 바다 쪽에는 데크를 다 이렇게 좀 내구성이 좋은 거로 한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쪽에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걸어가지고 걸어서 바로 고영근린공원으로 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전면 교체 좀 해주십시오. 예산 좀 잡아서. 예, 그리고 위원장 이 부분은 네. 저기 이제 원래 저희들 공원가에서 데크 시설은 현황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고 있고 그 시설물들은 각 소관 부수에서 시설을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처가 어디입니까? 그게 도로가에서 거기서 인도가 없다 보니까 예. 예, 그 부분을 도로가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땜빵 작업은 예, 시설 관리 보수 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시설 그 원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도로가네요. 네. 그리고 저 그루백 설치 사업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루백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까지만 이제 그 각 하천변하고 예. 그다음에 교랑이라든지 해서 이제 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도 확보를 해서 그 난간 꽃 화분을 예. 예, 설치를 해서 매년 화분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매년 계절별로 꽃만 바꾸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난간 다리 이런 게 아니라 도심으로 들어와도 어느 특정 지역을 좀 정해가지고 네, 지금 현재 도심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라나다 꽃거리 이런 것처럼 예. 스페인에 가면 뭐 그렇더라고요. 이게. 경사 뭐 이게 보니까 그루백이 설치가 돼가지고 그 물 안 줘도 되고 자기 이렇게 네, 그, 스스로 자라는 그게 괜찮아요. 도심 미관상 예. 너무 이제 안 좋아서 그거하고요. 예, 예. 신촌 상거리 분수대 어떻게 할 거라고 뭐 용역인지 뭐 예,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도로가에서 그 신촌 상거리를 확장 계획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 도로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상징탑을 철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우리 공원가에서 1억을 들여서 그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느니 도로가에서 한 10월경에 아마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네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정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의 그 공원에 있는 부분들을 네.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뭐 네. 진행을 해보든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는 뭐 그럼 도로가에서 결과 나오는 것대로 예. 좀 하겠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아끼는 의미가 예, 아끼는 그죠?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의사항인데 장평의 물놀이장 있죠. 네. 제8 어린이공원. 딴 데는 모르겠는데 삼성 휴가 기간에는 좀 한 일주일 정도죠. 그냥 9일 정도 됩니다. 그쪽에는 좀 매일 운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우리 고인근린공원에 이제 화장실은 설치가 잘 돼가고 있는데 토지주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죠. 예, 지금 몇 차례 공문을 좀 보냈고 예. 그리고 지금 몇 차례 지금 담당 주무관이 유선으로서 몇 차례 지금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모든 게 의견이 하나같이 몇십 년을 묶고 놔놓고 그렇죠. 또 이제 사용 동의를 받느나 그래서 그냥 차를 빨리 보상을 해주라라고 하는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저게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동의가 돼야 빨리 좀 진행을 할 텐데 설계까지 다 마무리는 되었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들 하는 데까지 하면 토지주들하고 공동 소유가 많습니다. 행정관들이 그렇죠. 예, 한 PT에 지금 현재 뭐 한 30몇 명 된다면서요. 예, 상속자들까지 포함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용하시는 시민님들은 모르잖아요. 네. 한다 하더니 네. 왜 안 되고 있냐 이런 게 그 정리가 끝나면 네. 현장에 가서 우리가 좀 실시 설계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고 그런 상황이 좀 이해를 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기대치가 높은데 기대치가 높은 반면에 진행이 안 되니까 오히려 행정에서 욕을 먹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수월 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이 2025년 일몰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몰 시효가 개시가 되면 지금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이 1단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25년도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인지 뭔지 이게 계획만 2025년도에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 뭐 1단계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1단계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뭐 저희들이 저번에도 나와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시식의 인가라든지 공원 관리 계획 변경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그 일몰되기 전에 진짜 빨리 또 승인을 득해서 예. 예, 또 뭐 일몰되는 것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 그 소유자는 일몰을 되기를 또 원하고는 있습니다. 일몰이 되기를 바라겠죠. 아마 예. 감정가보다는 시가로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이 되면 자기들한테 이익이 될 테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지주 중에 한 분은 하든 하지만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도시계획시설 해가지고 그러면 뭐 몇백억을 들여갖고 한다니까 하든지 이제 그 한계점이 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 좀 그래가지고 뭐 26일 날인가 뭐 시장님 찾아가시기라고 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 찾아가봐도 내가 하는 대답이나 시장님이 하는 대답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하고 말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일몰제를 좀 더 뭐 연장을 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면 네. 3년간 유예가 되죠. 예. 일몰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민수팀장. 착수 담당. 예. 행정이가 담당 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것만 하고 공원조성팀장 최민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인가를 받고 나면 그 수용 재개까지 5년간 더 연장을 해가 유예가 됩니다. 아 수용 재개까지 예. 5년간 예 인가 받고 나면 오늘도 다시 예. 말씀드린 그럼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있으신 그건 아니죠? 그 인가를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행 중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실시계획 인가까지 왔으면 하겠다는 얘기죠. 집행부 예, 여지는 예. 네. 인가의 내용 안에는 자금 조달 계획까지 포함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게 뭐 큰 돈이 예 큰 돈이 들더라도 필요한 건 해야 되니까 또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금자 원님 예, 지라 주십시오. 예. 방금 그 도시 고현의 도시 그린공원 있잖아요. 그 예. 맨발 걷기. 예, 예, 예. 그런 거 지주가 30명 되잖아요. 그러면 지주가 30명이 아니고 예. 그럼요. 그 필지수는 작은데 예. 그 필지에 이제 공유하시는 분들 행정관들. 그러면 지금 몇십 년 전부터 이 도로가 안 있습니까? 예, 예. 그 도로에 우리 맨발 걷기를 할 건데.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여기보다 더 땅이 있으면 다 살아 그 말입니까? 이 도로만 그동안 계속 도로로 우리가 썼는데 그 도로만 이렇게 쭉 가야 우리가 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근린공원이 네. 전체적으로 다 근린공원으로 이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다, 예. 다 사줘야 돼요. 우리가 살라고 예. 하긴 하잖아요. 예. 예. 하자고 하는데 근데 그 부분만 또 좀 살 수는 그 부분 해서는 할 수는 없죠. 맨발 걷기가 지금 어렵다 그러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필요하면 사야지 어쩌겠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주대영 의원님 추가질의. 그 제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리 하나가 그 다섯 평인가 봐야 안 됐어요. 이게 몇 년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손자, 손녀까지 뭐 다 그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네. 제가 62명까지 받아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느냐면 항상 가족끼리는 이 앵커가 그러니까 핵심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는 또 서로 또 이 사람 말은 법처럼 믿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빨리 동의서를 받으려면 그 가족의 핵심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나한테 찾아오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김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제 과장님이 그 일반 교육을 내 제주원래 가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실 때 네. 조금 바쁘시더라도 뭐 저희들도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 뭐 원도심에 뭐 하영올레나 승하올레가 됐든 아니면 그 코스 중에 뭐 7코스나 뭐 이런 코스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 코스들은 꼭 한번 뭐 출장으로 처리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꼭 좀 걸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또 별도로 가시기 어려우니까 이 가실 기회가 있으실 때 예. 한번 좀 그렇게 해보시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팀이 예. 생겼으니 예, 예. 예, 우리 팀원들도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도 않았다 하고 저도 예. 한번 사실은 뭐 예, 예. 제주도를 많이 다녀왔지만 예, 예. 사실은 올레길 걸어본 그런 없습니다. 없기 예, 예. 때문에 의원님 의견대로 한번 예, 한번 일반 교육까지 받으시고 걸어보시면 완전히 다르실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과장은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근우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이번 정례를 끝으로 이게 정식 명칭이 퇴직준비교육이네요. 공로연수가. 예, 그렇습니다. 예, 공로연수를 통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난 공직 생활 동안 시민들을 위하여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의 소야 남아있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태열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이제 퇴직이 이제 다 됐습니다. 오늘 이제 인사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도움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문화관광국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문화예술 분야나 또 관광 또 산림공원 분야에 또 관심도 많고 제 나름대로 조금씩 공부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 때는 여러 가지 좀 변화된 사업들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의욕을 가지고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조금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그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다음 이제 국장이 온다면 제가 인수인계를 좀 확실히 해서 어떤 공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우리 문화관광국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뭐 다른 국에도 하셨습니다만은 열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제안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셨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 각 부서에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모두 늘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긴 공직 생활 동안 진짜 다시 한 번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2의 인생에 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6월 18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